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 오늘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에 백인범의 주력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주력 종목으로 공개를 하실 건가요? 네, 일단 S-OIL, LG화학, SK이노베이션, 명신산업 등에 대한 관심 좀 유지하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뷰를 어떻게 요약을 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자동차 밸류체인이라고 좀 볼까요? 일단 정유와 또 화학과 배터리, 그리고 명신산업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핫스탬픽 공법을 갖고 있는 차체 기업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주목할 수 있는, 특히 더 주력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앞서 S-OIL과 LG화학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런 테마도 테마지만 이들 두 종목 같은 경우 호실적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역시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S-OIL과 LG화학 눈여겨보시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S-OIL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S-OIL 같은 경우 지난 거래일 잘 아시다시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한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의 월요일 주가 강세 이후 뭐 전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긴 했지만 추가적인 재상승 역시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호조의 주 요인이 전사업 부분의 이런 뭐 큰 실적 개선 등과 더불어서 일단 2년 만에 또 배당 가능성, 그러니까 중간 배당 지급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정유라든가 기존 화학 부분뿐 아니라 수소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성장 동력 모멘텀도 차후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S-OIL에 대한 관점은 향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LG화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부분과 관련한 일부 노이즈는 있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LG화학 뭐 2차전지 쪽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 사업군은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석유화학 부분입니다. 뭐 향후 뭐 에너지 솔루션의 분사 등까지 감안해야겠지만 결국은 석유화학 부분과 2차전지 부분이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한 실적은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점 등과 더불어서 호실적이 역시나 전망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런 배터리와 그리고 기존의 이런 석유화학군의 긍정적인 호실적 그렇게 감안을 한다 과정했을 때는 향후 모멘텀도 90만 원대 이하에서는 계속 점진적으로 모아가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